푸바오는 중국에 간 후에도 슈퍼스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일부 팬들에게 의문이 생겼다고 해요. 아이바오랑 러바오는 중국에서 한이랑 웬신이라고 불렸는데 한국 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잖아. 혹시 푸바오도 중국에서 다른 새 이름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? 이 질문에 대해 이미 강바오는 지난 1월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.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면 보통 쭉 하게 됩니다. 이름을 지을 때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같이 지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름을 쭉 쓰죠. 그리고 중국식 이름이라 가서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푸바오도 그렇지만 앞으로 루이바오, 후이바오도 그럴 거고요. 또 중국에 워낙 팬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바꾸는 거 자체를 서로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푸바오는 푸바오이기 때문에 푸바오는 다른 푸바오가 될 수는 없습니다.